야, 조 PD, 무슨 일이야? 형님, 제가 오늘 정말 엄청난 분을 섭외했습니다. 엄청난 분? 네. 누군데? 저분 진짜 전설급. 전설등급? 네, 네. 여태껏 나왔던 분들 다 상대 안 됨? 네. 저도 오늘 말 별로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이 다음부터는 게스트 거의 초대 못할 정도? 레벨? 그렇죠. 나 또 심장이 뛰냐? 우리 업계에서 지금 내가 모르는 또 큰 형님이 계신 거네. 가보자. Curse my name. Covered up in shame. I'm a woman.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오늘 무슨 촬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준PD가 촬영을 준비해왔다 그래가지고 또 무슨 전설 등급, 여태껏 카푸분들 나오면 또 다 먹고 살만하고 또 나름 다 자기가 최강이다 하는데 또 보면 그렇게 최강도 아니고, 근데 네가 얘기한 전설 등급이면 여태껏 나온 분들보다 훨씬 세다 이거지? 이거 진짜 검증 가능. 전설 등급도 너랑 같은 차야? 진짜 저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넌 상대가 안 되냐? 네. 과연 어느 정도 레벨의 카푸어길래 이런 말을 했을까? 전설의 카푸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셔야 됩니다. 오늘은 전설 등급이기 때문에 밑에 단계 바로 잘해? 제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다 계급이 있구나. 형님 나오시죠. 형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우리 준PD가 네. 이 업계에서, 저도 이 업계 출신인데 제가 왕이었는데 전 상대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완전 전설급이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전설인가? 일단은 차는 K5를 뽑으신 거예요? 예, 예, K5 뽑았어요. K5에 무슨 등급이에요? 이게 K5의 프레스티지 등급이에요. 차 가격이 얼마예요? 차 가격이 이게 2,960만 원이에요. 근데 잠깐만, 준PD 너 차보다도 싸잖아. 근데 무슨 전설이야? 예? 그럼 도대체 왜 전설이시죠? 제가 전설인 이유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60계열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저는 이거를 이제 120계열이 미쳤다. 10년이죠, 10년. 진짜 전설. 이거 몇 년도에 산 거예요? 작년 11월에 샀어요. 그럼 2020년에? 네. 그럼 2030년에 만기네요? 2030년에는 하늘 날아다니는 자동차 타고 다닐 건데요? 그때까지 이거 저는 그때까지 이제 이걸 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프랄부? 남자는 선납급 제로죠. 아, 멋있긴 하다. 근데 멋있긴 해. 박수 한번 쳐. 야, 60개월 뭐하냐. 아, 그럼 월 얼마씩 내요? 이게 월 36만원씩 나와요. 월 36만원? 네네. 그러니까 월 내는 거는 높지 않은데 이거를 10년간 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를 10년간 내요. 월급 어느 정도신데요? 월급은 이제 올해는 좀 떨어졌어요, 월급이. 코로나 때문에? 네네. 그냥 다 떨어졌죠, 코로나 때문에. 통장에 찍힌 내역이 네. 171만원 나왔죠.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29. 뭐 부모님 밑에서 혼자 잘 사시겠네. 아니에요. Nope. 또 아니에요? 네. 예, 네, 그럼 뭔데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했고. 네. 오, 이런 세지 있어요. 아이 둘 결혼. 이따가 또 인터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미쳤다. 요게 노블레스 등급이지. 그리고 우리 전설님 프레스티지 등급이죠? 네네, 그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뭐가 달라요? 앞모습에서? 앞모습에서 이제 네. 전방 센서가 없고. 아, 이건 센서가 없어요? 카메라도 없어요. 그리고 듀얼을 안 넣어서 레이저도 네. 없어요. 레이저도 없고요? 네. 근데 얼핏 봐서는 전혀 모르겠는데? 네, 그냥 봐서는 전혀 티가 안 나요. 준PD, 야, 검은색 보니까 이쁘긴 네? 하지? 아, 검은색이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햇빛 받으니까, 그치? 네. 이것도 1.6 터보고 노블레스랑 뭐 다른 게 없고 마력도 180마력, 토크가 27토크였나? 그럼 성능은 아예 똑같은 거네요? 네, 옵션만 좀 네, 다르고 네. 여러분 옆모습도 다를 게 없고 휠도 아예 똑같다. 노블레스 등급이랑 다른 게 여기 우드가 없네, 그죠? 뭐 여기 크레로디오도 없네요? 이거 앉는 거죠? 네, 크레로디오는 사치죠. 아, 사치. 그것 빼고는 다 똑같지 않아요? 그죠? 네, 그것 빼고 다 똑같고 이제 저기 하이그로시가 달라요, 손잡이. 아, 손잡이 하이그로시. 네, 밑에 소음 되는. 아, 여기요? 아, 네. 이게 준비된 하이그로시지. 계기판이 아예 다르네. 이거 옵션 안 넣은 거죠? 노블레스 이상부터만 가능한 요 안에 계기판이? 그 밑에는 다 아날로그예요. 야, 이건 진짜 장난 아니다. 잠깐만, 2030년에 자동차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이 계기판을 봐야 된다고요? 남자는 아날로그죠. 아, 남자는 아날로그다. 요쪽 부분 보면은 우리 전설님은 스티커를 다 냅두셨네. 오래 쓸 거라는. 이런 거 왜 냅뒀어요? 그 이제 10년 타려면은 손때 타면 안 되니까 이제 떼면 안 되죠. 그렇죠. 나중에 10년 타면 이거 똑같이 은색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다 까져가지고. 그리고 요쪽 부분이 너 건 네. 우드잖아. 네. 어, 근데 요건 그대로 요건 그냥 플라스틱 같은 게 들어있네 여기도. PD 거는 여기에 나무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크레로디오가 들어가 있고. 아, 저기 하이그로시가 또 다르네. 전설님. 네네. 여기 한번 앉아 보세요 여기. 우리 노블레스에. 어때요, 이 노블레스 등급? 노블레스가. 똑같은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이거 빼고는 나무, 요 나무. 아, 나무요? 어. 아, 나무 너무 아저씨 감성 아니에요 이거는? 아저씨 감성이요? 이왕 120개월 할 거면 노블레스로 가지 왜 프레스티지로 했어요? 한도가 안 나왔어요. 한도가요? 네네. 한도가 얼마까지 나온 거예요? 한도가 2,970만원까지 나왔죠. 아, 그럼 이걸로 가기엔 좀 돈이 부족했네. 부족했죠. 이걸로 갈라 그랬으면 사채까지 써야 되는 상황이 왔네요, 그죠? 아, 시도 한번 켜볼까요? 와, 이거 너무 부러운데요?
아 이거 간지나죠? 전 아날로그인데 얘는 아, 예. 그 모드 변경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뭐야 스포츠 에코 스마트 어쨌든 이렇게 요 디스플레이 요거는 좀 부럽죠? 보니까 좀 부럽네. 뒷좌석은 뭐 준피디 거랑 아예 차이가 없네요. 아 여기도 똑같이 그냥 이런 게 없고 나무랑 그죠? 네. 요즘 하이그로시 없고 하이그로시 빼고는 아, 다 똑같네요. 얘도 컴퓨터 옵션에 들어가 있는 거라 아 네 아예 똑같아요. 아 아예 똑같고 아니 뭐 이거 다른 게 아예 없네. 진짜 색깔만 다른데요? 제가 생각해도 요 등급으로 해서 3천 안 넘기고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제일 합리적인 가격이지.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120개월로? 네 이제 120개월 여러분 120개월 할부 있었습니다. 주행을 해보면서 우리 전설님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요걸 돈을 내가면서 그걸 한번 또 이 속사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설님의 K5 1.6 터보 프레스티지 2,900만원대 예 이제 K5를 타고 있는데 일단 준PD 거를 많이 타봐가지고 뭐 따로 이렇게 뭐 새로운 감흥이나 뭐 그런 건 따로 없어요. 그럼 차값은 얼마 나와요? 차값이 36만원 나오고요. 36만원이요? 네네. 기름이 네네. 한 20에서 25만원? 그 정도 쓰고 있어요. 한 달에 출퇴근용으로요? 네 출퇴근도 쓰고 이제 주말에 가끔 가다 놀러도 가고. 보험료 얼마 나오셨어요? 29살이면? 보험료가 이제 전 아빠 밑으로 들어가서 네 66만원 정도 나왔어요. 건설이 그래도 보험료는 싸서 다행이네요. 보험료 한 월 한 3만원대네요 그쵸? 저 근데 보험료는 일시불로 돼서 일시불로 됐어요? 네. 그럼 나가는 게 월 한 60만원대? 그러면 남는 돈으로 아이 둘도 키워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와이프분도 챙겨야 되고 그쵸? 네 그렇죠. 와이프분은 뭐라 그래요? 와이프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오히려 해요? 차 있는 게 좋아해서. 아 네. 근데 너무 또 상남자 같아서 또 이렇게 와이프분이 또 아무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와이프가 뭐라 해도 뭐 저는 어떻게 샀을 거니까요. 아 전설의 마음가짐. 오, 멋있다. 멋있다. 110만원 정도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거의 그 정도예요. 그러면은 정말 다 월급을 다 써요? 모으는 거 하나도 없이? 집 대출이랑 뭐 그런 거 하면은 다 써요. 아 집 대출은 또 얼마씩 나가요? 원금 제외하고 오로지 이자만 44만원 정도 나와요. 또 있나요? 빚? 네 마이너스 통장 있어요. 아 마통 있고? 마통 얼마 있으신 거예요 대략? 마통이 2,000만원 있어요. 담보대출은요? 담보대출이 1억 5,400. 그 다음에 이거 10년 풀알부. 네, 10년 풀알부. 여러분 다음은 어떤 게스트가 나올 수 있을까? 차에서 자는 정도 돼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이제? 집 없이 누가 만약에 저는 120개월로 한다 그럼 저는 진짜 바로 S 지르지 않았을까? 너는 120개월로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박스터 너, 진심으로 진짜 박스터. 아 그것도 나쁘지 않네. 박스터도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120개월이면 나라면 무슨 차를 지르겠다. 아 그래도 120개월 풀알면 이자가 얼마예요? 10년 동안 총 내는 이자가? 총 내는 이자가 거의 8,900 내지 않을까요? 왜냐면 원금은 그대로고 이자가 조금씩 주는 거라. 아 네네 한 8,900 낼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경차 수준 한 대 나오네요? 네 경차 한 대 버리는 거죠. 120개월까지 하면서 K5를 산 이유는 뭐예요? 차가 너무 예쁘고 네 저는 이제 차를 좋아하니까 차가 없으면 생활도 불편하고 네 차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아 그쵸 60개월 힘들다. 네 120개월 가자. 아. 남들이 안 하는 거 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아. 60개월 한 거죠. 60개월 아. 너무 흔하잖아요 이제. 아 그쵸 너무 흔하죠. 다 60개월이니까 나는 또 특별하게 가고 싶다 110개월 가자 이러고. 아 준PD 이런 네? 거 무슨 카페가 있어? 서로 등급이 나눠져 있는 카페가 있어? 진짜 하나 만들까 봐요. 어? 그래서 너 네. 일단 카페 지기하고 네. 이분은 이렇게 명예 전당이잖아. 네. 이런 거 카페 하나 만들면 재밌겠다 그치? 네. 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저는 이제 의약품 물류 쪽에 다니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월급이 줄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좀 네, 원래 코로나 때문에 줄었고 네 요번에 나라에서 52시간 제한을 걸었어요. 네네 그것 때문에 더 줄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줄고? 네네 하지만 차는 120개월로 또 지르시고 네네 저축은요? 저축은 못하죠. 아 못하죠? 아 저 카푸어는 네, 저축은 못하고 마통을 지금 먼저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 아 여태껏 나오는 카푸어 분들이 다 저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10만원이라도 단돈 죄송해요 제가 까불었네요. 근데 또 혹시 조금이라도 저축하시는 줄 알고. 아 근데 이거 그러면 맨날 출퇴근하시면은 연비 한 어느 정도 나와요? 저희가 연비가 네. 심각하게 안 좋게 나요. 저는 이제 막 밟으세요? 네 저는 좀 막 밟는 스타일이라 8? 그거는 어느 정도야? 저 막 밟아도 10? 몇은 나오는데 11 정도? 역시 전설이시다. 저는 10이 넘은 적이 없는데요. 어차피 기름값 따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바닥에 흘리고 다니는 거지. 야 진짜 교통체증이 없겠네. 자 스포츠 모드로 달려보겠습니다. 그래도 그 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배기음이 있네요. 네 기본적으로 나오는 배기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궁금한 게 결혼을 몇 살 때 하신 거예요? 제가 25살 때 했어요. 25세? 네네. 왜 이렇게 일찍 하신 거예요? 이제 속도 위반했죠. 아 속도 위반? 네. 그래도 책임감 있으시네. 그래도 남자는 좀 책임감이 좀 있어야죠. 아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일찍 했어도 지금 아빠잖아요. 아이 아빠여도 29이면은 솔직히 한창 멋내고 자기 품위 유지비도 많이 들어갈 때거든요. 옷도 좀 사야 되고 그쵸? 근데 저는 네. 제 옷을 살 거면은 차라리 기름을 넣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는 옷을 안 사요. 아 옷 안 사고요? 먹는 거는요? 먹는 것도 그냥 저는 상관없어요. 제 자식이나 이제 와이프는 먹이는데 네.
네. 저는 제가 먹을 거면 차라리 차를 먹여야 돼. 배우라고. 진짜. 준 PD. 뭐, 이거 뭐지? 이건 뭐지? 너 좀 당황했어. 전설이어서 완전 막장일 줄 알았는데, 집은 또 매매로 하신 거예요? 네, 집 이제 매매로 작년 6월에 샀죠. 작년 6월에요? 네. 왜 집을 사실 생각 왜 하신 거예요? 처음에 전세로 살다가 와이프가 이사를 한번 갔는데, 그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이사 가는 게. 아, 이사 자주 가는 게? 네. 알겠다 하고, 그냥 바로 다음날 집 계약하러 왔죠.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전설이지만 끝을 보는 카푸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미래를 좀 봐야죠. 이제 자식이 있으니까. 원래대로라면 그 집 그 대출 나가는 돈도 해가지고 더 좋은 차로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혼자 살았으면 이제 그 돈까지 끌어서 이제 외제로 가야죠. 그거 너무 갔어요. 근데. 어? 너무 간 거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약하니 그냥 오늘? 오늘 좀 약해진 거 같아. 너 왜 이렇게 수줍어? 네? 오늘 좀 수줍어졌어요. 어, 그래도 여러분 보고 배워야 될 게 이분도 거의 전설급의 120개월 10년 프랄부 카푸어지만 집은 어떻게든 사고 카푸어를 했다. 대신 하우스 푸어네요 또? 그래서 이제 또 하우스 푸어죠. 카푸어, 하우스 푸어, 푸어 푸어, 투 푸어. 현재 2 푸어까지 마통 3 푸어. 3 푸어 나오기 힘든데 잭팟 아니야? 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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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잭팟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좀 지금 일만으로 좀 힘들지 않아요? 지금 일만으로는 힘들죠. 지금은 이제 힘들었어요. 카푸어하긴 딱 좋아요. 저희는 200 넘으면 고액연봉자니까. 지금 저희 치면 그냥 대기업 과장님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저희 카푸어 세계에서는 네네. 200 넘어가면 임원이에요. 아 200 넘어가면 네, 바로 전무 상무 들어가요. 다른 일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예전에 유튜브를 좀 했었는데. 아 했었어요? 네, 옛날 했었어요. 유튜브를? 그걸 이제 다시 또 해야 되나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 뭐 어떤 주제로 했어요? 지금 제가 게임 주제로 했었거든요. 아, 뭐예요? 아이디가? 아이디가 차희라고. 차희? 네. 채널명이? 네네. 아, 구독자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안 한 지 꽤 됐는데도 네. 520명인가? 오, 520명? 오, 많다. 그러면 한 480명쯤이면 이제 그 수입 조건이 들어가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 하세요, 그거? 지금 하려고 해서 고민 중이에요. 홍보 한번 하세요. 차희 유튜브 많이 좀 찾아와 주세요. 댓글에 남길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전설님이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좀만 도와주세요. 네, 200은 넘 넘겨야 그래도 가족은 먹여 살릴 수 있잖아요. 제가 120개월 전설을 재밌게는 찍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으로 좀 아련하거든요. 솔직히 제 양성 채널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지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 네, 여러분 아무나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아 그리고 이건 프레스티지 등급이라 서라운드 뷰가 없네요. 그죠? 네 이건 서라운드 뷰가 없어요. 후방 카메라만. 와 이거 있으면 진짜 편한데. 제가 오늘 촬영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그때 저축 아무리 해도 집 못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너가 항상 외치잖아. 네. 집 못 산다고. 네. 차 사자고. 근데 이제 또 보니까 하우스 푸어로라도 집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값이 오르기도 하고 마음의 안정감이 있으니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저축을 좀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네. 어떤 기회라도 좀 생길 때 내가 네. 종잣돈이 있어야지. 제가 그러면 이제 조만간 하우스 푸어로 한번 도전을. 네가 못 참은 거 아니야. 이렇게 차를 네. 110개월 사는 것보다는 이거는 진짜 그 누구한테도 추천 드리잖아요. 아 120개월이요? 네, 120개월은 그 누구에게도 추천드리잖아요. 제가 비록 지금 하고 있지만 네. 이거는 이제 그 누구한테도 추천하지 않고 집을 먼저 샀기 때문에 네. 얘를 120개월 한 거죠. 뭘 하나 해결하고 질러야지. 집도 없고 모은 돈도 없는데 이거를 120개월 지르면은 네. 그거는 진짜 하면 안 될 짓이에요. 와 오늘 전설님께서 아주 주옥같은 명언 예. 네. 준피 들었지? 네. 저희가 만약에 카푸어 카페를 만들면은 일단 명예전당에 올려드릴게요. 우리 또 전국에 계신 카푸어 여러분들 또 저 재벌TV에 많이 지원 좀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우리 하이 채널 가서 GTA 네 GTA 게임 재밌게 하나요? 네 지금부터 이제 재밌게 올릴 겁니다. 아 오케이 알았어요. 네. 또 왜냐면 또 볼만한 게 있어야 되니까 오셔가지고 또 구독이랑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도 또 두 아이 아빠인데 나중에 하늘에 다 차 날아다닐 때 그때도 땅에서 차 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번 도와주시고 이사 재벌이었습니다. 전설님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아 그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그 집을 사라고 하셔도 저는 120개월 외제차를 사고 싶어요. 괜찮죠? 만약에 120개월 하면은 내가 이제 신하 등급으로 올려줄게. 그러면은 오히려 더 예? 이제 선배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제가 내리는 거죠. 아 그렇지요.